안 말아먹는 타입 아니에요? 따로 다. 야, 아유 말아야지. 뭘 왜 얘는? 아, 이건 진짜 제가 티키를 봤거든요. 티키 쌤한테 죄송하지만 많은 걸 못 줄 수 없었어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머랭어머니 머랭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, 물회. 제주도 오면 물회도 꼭 한 번씩은 먹는데, 사실 물회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합니다. 조금 금액이 나가더라도 양이 아쉽지 않았을 때, 그때 만족감을 느끼거든요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의 음식은 전복 성게물회인데, 이름만 들어봐도 좀 비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. 근데 허무맹랑한 양이 아니고 정말 푸짐하게 나온다고 합니다. 여기 압돈지라는 곳인데요, 여기는 진짜 제가 어릴 때 쥐치조림을 정말 많이 먹으러 왔었는데, 객조리조림 객조리조림이죠. 오늘은 전복 성게물회를 먹으러 갑니다. 렛츠고. 성게 전복물회 두 개 주세요. 여쭤주세요. 네. 손님 많네. 손님 많은데 동민 손님도 많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아직 반반 섞여있는 식당 같은 느낌? 동네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네요. 제주도 물회는 된장물회인 것이 좀 특징입니다. 근데 요즘에는 그냥 된장물회 너무 좀 투박하거나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된장과 초장을 섞어서 쓰는 데도 많고, 아니면 그냥 초장만 쓰는 것도 많습니다. 여기는 어떨지. 야, 왜 이렇게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와? 그 모자가 있어서 그런가 봐. 나 머리 아니상? 아니상? 반찬도 꽤 정갈하게 나와요. 물회집은 그렇게 반찬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. 그럼 또 편하고. 사실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. 아직 미역국을 먹지 못했는데요. 남의 식당 미역을 먼저 먹네요. 난 이 미역무침이 맛있더라. 오독오독하니. 감사합니다. 잘 저으시고요. 밥 보시고 식초 더 넣으세요. 네. 와우. 쩔지. 대박이라니까. 비주얼이 여러분 미쳤습니다. 이게 사진을 안 찍을 수 없는. 이 정도는 돼야 전복물이지. 일단 앞치마를 좀 메고요. 일단 국물빛은 초고추장 섞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다 먹는 것도 섞인 것 같은데? 된장 좋은 맛 많이 난다. 맛있는데? 아, 난 그냥 성게까지 섞을래. 성게까지 같이 걸려올 때 그 고소함을 즐겨야겠어.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전복량이 굉장히 많아서 들어올릴 때마다 전복이 계속 걸려.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된장물인지 초고추장물인지에 대해 얘기해 드리자면, 된장과 초고추장이 섞인 맛. 와, 이 한 번에 퍼먹었을 때 갑자기 성게가 확 들어올 때 그 고소함. 미쳤네. 기본적으로 시큼해가지고 식초 꼭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. 넌 밥 말아먹는 타입 아니? 따로 먹는 타입. 야. 아유, 말아야지. 물회에는. 아, 이건 진짜 제가 티키를 봤거든요. 티쌤한테 죄송하지만 흥분이 많은 걸 멈출 수 없었어요. 와. 전복이 계속 씹히니까 좋다. 딱 하나 아쉬운 게, 살얼음 말고 이 가벼운 게. 고등어구이도 하나 시킬걸. 아쉬워? 아니, 아쉽기도 하고 뭔가 너무 소개할게요. 혹시 고등어구이 오래 걸리나요? 20분이요? 그럼 이제 식초를 좀 넣어볼게요. 얼음이 녹아가지고. 가름자랑 가름점 물을 참게만 넣거든. 근데 나는 집에서 먹을 때 항상 따로 놔서 먹거든. 여기 놔져 있네. 어떻게 알아? 기름이 떠 있잖아. 그 참기름 향이 나? 응. 난 그게 좋아. 맛있네. 아, 오늘 양이 많다. 바닥 볼라 그랬는데 바닥 못 볶을.
제가 봤을 때는 성게 전복물회를 여러 명 와서 하나 시키고 그냥 떠먹고 국그릇에 조림이나 구이 같은 걸로 식사를 하면 더 완벽할 것 같은 느낌? 내가 봤을 때 우리도 성게물회 하나에 뭐 조림 소짜 하나 이렇게 먹어도 됐을 뻔해.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사장님이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림이 여기가 독특한 게 무말랭이가 들어가고 아무튼 여기 조림이 좀 달라요. 다른 데랑 좀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. 특히 객줄이 조림은 다른 맛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물회랑 조림이랑 섞어서 시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국물에 참기름이 들어가는 건가요? 되게 맛있어가지고. 아 그래요?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와 너 그걸 맞췄다. 원래 그렇게 먹어서. 압동지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이 탑동에 왔습니다. 탑동 바로 앞이거든요. 아까 저희 있던 곳이 저쪽이고 길만 건너면 바로 여기 탑동이에요. 전복 성게 전복물회냐? 전복 성게물회냐? 전복 성게물회. 전복 성게물회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.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가격은 좀 높습니다. 가격은 좀 높지만 올려져 있는 처음 비주얼 자체가 이 금액만큼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나왔고 그 비주얼이 굉장히 좋아요. 전복을 아주 이쁘게 쫙 깔아주고 성게를 이렇게 딱 이쁘게 국물 맛은 초장, 된장, 섞인 맛. 근데 사실 초장물회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맛이 좀 가볍다 해야 되나? 왜냐면 약간 물 같은 느낌? 먹고 나면 깊은 느낌이 안 나요. 근데 된장물회는 그 맛이 좀 오래 남거든요. 근데 초장, 된장물회는 약간 그런 걸 좀 완화시켜준다. 그리고 육지분들이 된장물의 어색함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분들도 그렇고 제주도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초장 된장물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성게가 들어있으니까 섞으면 약간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. 중간중간 한 번씩 걸려올 때가 있어요. 그때 그 성게의 깊은 맛 뽀빠이를 먹다가 별사탕을 먹는 느낌이라 할까?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제주도에 정말 물회 마시는 곳 많고 파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약간 이런 곳을 좋아합니다. 딱 봤을 때 비주얼부터 만족시키고 그리고 맛도 괜찮은 그리고 식당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물회 하나 시키고 조림 이렇게 섞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.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먹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가쿠다양 고맙습니다. 와 날씨 좋네요 오늘. 와 대박이다. 한라산 봐. 엄청 깨끗하다.